네. 그러면 우리 기술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 변화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3계층 아키텍처를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3계층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계층 아키텍처라는 것은 논리적 혹은 물리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계층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저. 자, 유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저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을 할 때는 어디로 갈까요? 네, 서버 계층으로 갑니다. 얘는 서버입니다. 자,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떤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한 프로세싱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싱이라는 기능에 필요하는 데이터를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계층에서 갖고 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DB라고 배용을 하죠. 그렇죠? 사실은 이 그림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배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죠. 자, 그러면 유저가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된다면 서버에 그 요청이 전달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서버는 그 요청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시 서버에 전달을 하고 서버에서는 그 데이터를 갖고서는 어떤 프로세싱 진행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바로 유저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3계층 혹은 3-tier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웹 너무 위죠? 웹2.0 그리고 IoT 혹은 모바일 투 모바일이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웹 2.0 때문에 SNS이라는 서비스가 발전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유저는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을 할때 여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분산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다양하고 크고 빠르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했을까요? 네, 바로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를 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클러스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클라우드와 하둡 같은 시스템들이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클러스터 환경에서 즉 분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술 변화가 바로 분산 저장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 하둡이죠. 하둡이 대표적인 거죠. 죄송해요. 제가 좀 너무 지저분하게 써놨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루어지는 기술 변화에서는 두 번째가 뭘까요? 이제는 데이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럼 어디의 문제일까요? 네, 바로 서버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빠르게 응답을 하는 거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가 너무나 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서버를 마찬가지로 여러 개, 이렇게 분산 환경으로, 분산 시스템으로 해서, 다양하게, 한 번에 이렇게 분산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변화가 이렇게 3-tier에서는 이제는 뭐 티어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빅데이터에서는 이와 같이 분산 환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많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는 뭐 M2M이라든가 IoT, SNS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수 있는 환경, 바로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가 혹은 빅데이터에서는 대표적인 하둡이 되겠습니다.